방. 이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? 침실. 침실은 잠을 자는 방이에요. 거실. 이 집은 거실이 아주 넓어요. 부엌. 부엌 청소는 쉽지 않아요. 화장실. 화장실 문 좀 닫아주세요. 서재. 아버지는 서재에 계세요. 벽. 이 그림을 침실 벽에 걸어 놓을게요. 문. 우리 집 문은 다 흰색이에요. 창문. 창문을 열어두세요. 계단. 저쪽에 계단으로 올라가세요. 천장. 천장이 높은 집은 넓어 보여요. 바닥.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먹지 마. 현관. 택배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. 침대. 어렸을 때 2층 침대를 가지고 싶었어요. 책상. 새 책을 책상 위에 두었어요. 의자. 이 의자는 조금 불편하네요. 책장. 아버지 서재에 큰 책장이 세 개 있어요. 식탁. 제 식탁은 책상이 된 지 오래예요. 소파. 주말이면 늘 소파와 한 몸이 돼요. 옷장. 입을 옷은 별로 없는데 옷장은 꽉 차 있어요. 서랍장. 티셔츠는 저쪽 서랍장에 넣어주세요. 텔레비전, TV. 요즘은 텔레비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. 냉장고. 냉장고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전자레인지. 사무실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어요. 전기밥솥. 세탁기. 호텔에 코인 세탁기가 있어요? 식기 세척기. 식기 세척기에는 장단점이 있지요. 청소기. 고양이 털 때문에 특별한 청소기가 필요해요. 선풍기. 선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했어요. 접시. 여기 접시 한 개만 더 주세요.
그릇. 빈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어줘. 숟가락. 작은 숟가락 있어요? 젓가락. 젓가락질 할 줄 알아요? 칼. 칼은 맨 윗서랍 속에 들어있어요. 도마.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어려워. 컵. 컵은 몇 개 필요해? 프라이팬. 어떤 프라이팬을 자주 써요? 냄비. 라면 끓이게 냄비에 물 좀 넣어줘. 압력솥. 갈비는 압력솥으로 요리하는 게 쉬워요. 주전자. 주전자가 아직 뜨거워요. 연필. 어린이들은 굵은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. 색연필. 색연필은 옷에 얼룩을 잘 남기지 않아요. 펜. 제 펜으로 쓸게요. 형광펜. 학생들에게 형광펜을 준비시켜 주세요. 지우개. 여기 귀여운 지우개가 많이 있어. 자. 좀 더 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. 공책. 학생들마다 세 권의 공책을 가져오세요. 화이트. 이 서류에는 화이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 필통. 내 필통에 있던 지우개가 없어졌어. 가위. 내 가위 써도 돼. 치마. 제 동생은 치마를 더 자주 입어요. 바지. 바지가 헐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셔츠. 셔츠 다림질은 귀찮아. 티셔츠. 파란색 티셔츠는 별로 안 좋아해요. 블라우스. 너무 얇은 블라우스는 입기 불편해. 조끼. 추워서 조끼라도 입어야겠어요. 자켓. 자켓은 차 안에 둘게요. 원피스. 편하게 입을 원피스 하나 갖고 싶다. 청바지. 겨울에 청바지 입기엔 춥지 않니? 양말. 짝 없는 양말이 몇 개 있어요?
신발. 신발을 인터넷으로 사면 후회할 거예요. 구두. 구두는 발이 편한 것으로 골라. 운동화. 많이 걸어야 하니 운동화 신으세요. 가방.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. 장갑. 장갑을 잃어버렸어요. 모자. 저는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. 시계. 사람들은 요즘 시계를 차지 않아요. 반지. 반지가 헐렁해요. 귀고리. 귀걸이. 귀고리 한쪽이 없어졌어요. 목걸이. 엑스레이 찍을 때 목걸이 빼세요. 버스. 여기서 파란색 406번 버스를 타세요. 택시. 집까지 택시 타고 갈까요? 지하철. 지금은 지하철 타는 게 더 빨라요. 기차.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거예요. 자전거. 자전거 타기 10살 때 배웠어요. 비행기.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어요. 배. 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요금. 서울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? 마트. 마트 가서 라면 좀 사다 줄래? 편의점. 편의점에서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. 시장. 남대문 시장에 꼭 한번 가보세요. 음료수.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뭐예요? 쌀. 더 작은 봉지에 담긴 쌀은 없어요? 달걀. 삶은 달걀 5개 주세요. 우유.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드셔보세요. 고기. 고기 요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채소, 야채.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세요? 과일. 서울은 과일 값이 조금 비싸요. 사과.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한대. 귤. 저는 오렌지보다 귤이 좋아요.
복숭아. 우리 정원에 복숭아 나무가 네 그루 있어요. 포도. 이 사탕은 포도 맛이 나. 수박. 한국에는 수박 모양 아이스크림이 있어요. 차. 제 친구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해요. 설탕. 차에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소금. 소금과 설탕은 똑같아 보여요. 후추.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줘. 국수. 이 국수는 파스타와 요리법이 달라요. 빵. 빵은 따뜻할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밀가루. 밀가루에 달걀을 넣고 잘 섞으세요.